말해라. 어제도 너 같은 아이가 맞아 죽어 나갔다 그러는 거야. 아이고. 말할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말하라고.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. 아 근데 뭘 이렇게 만지니까 감자 같은 거예요. 이렇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. 그래서 근데 살 같지도 않고 막 그런 거예요. 아유. 그래서 그다음에 귀가 하나 안 들리는 거예요. 왼쪽 귀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계속 소리만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거든요. 네. 그럼 공안한테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된 거예요? 그 중국 공안 차를 타고 갔어요. 북한에 도착을 했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. 북한 사람들이? 네. 막 아 수고했다, 고생 많았다 이러면서 한 줄은 한 보이부, 한 줄은 의사복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. 그래서 아 눈물이 막 나고 아 조국이 조국이구나, 진짜 내 고향, 내 사람들이 진짜 참 좋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. 네. 그때는. 근데 공안차가 문을 딱 닫고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이 확 변하는 거예요. 사람들이 확 변하는 거예요. 와, 와 세상에. 중국 공안들 사라지니까? 네. 와. 그 사람들이 가니까 야, 이간나야. 너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어? 어디 막 이렇게 막 다니다가 와가지고 머리를 빳빳이 쳐들고 있냐. 당장 그 머리 숙이지 못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머리 숙였죠. 그때는 머리 숙이고 그리고 막 머리채를 끌어다가 차에 태워서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. 그때는 몰랐어요. 머리도 못 뜨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 이렇게 도착했어요. 그리고 차에 내리니까 엄청 막 아! 막 이런 소리도 나는 거예요. 비명 소리. 네.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이러고 봤는데 뭐 고문하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. 그때 네. 그때 그 심정은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돈이 있나 보려고 신발 깔창을 다 뜯기도 하고 바지 막 고무줄 여기를 과일로 다 잘라서 보기도 하고. 아이고. 네 그런 거를. 그다음에 이거 신문이 시작됐어요. 신문이 시작되는데 저는 아 말을 적게 해야지 이러고 말을 잘 안 했어요. 그랬더니 그 보이부 남자 세 명이 엄청 덩치가 큰 사람이.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세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말을 너무 안 하니까 이건 나 오늘 죽어야겠다, 이건 나 죽어야겠다 막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. 그때. 그다음에 저는 머리만 이렇게 막았어요. 네. 이렇게 막으니까 저 머리채를 끌고 구석에다 팍 던지고 아이고. 그다음에 몽둥이가 막 오는데 그다음에 제가 까무러쳤단 말이에요. 막 엄청 업정신이 없었거든요. 기절을 할 정도로 기절을 했어요. 집에 며칠 만에 가게 됐어요? 원래는 일주일 안에 갈 수 있었는데 20일 걸렸어요. 20일이요? 20일 만에 집에서 그 보이부가 왔어요. 네. 그만하면 그것도 빠른 건데 네. 얼 수 있었던 거는 그 언니 두 명이 집에 괜찮았어요. 그래서 그분들 따라 저도 갈 수 있었어요. 따로 단련대를 가거나 감옥을 가지 않고? 자기 고향에 가서 다시 또 시작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고향으로 오는 게 20일이 걸렸다는 거죠? 네, 고향으로 오는 고향 보이부. 거기서 또다시 다시 시작해요. 이송되는 거예요. 풀려난 게 아니라? 네, 풀려난 게 아니고 이송되면 그때부터는 네. 그 다시 안전부에 들어가서 신문이 시작돼요. 족쇄를 묶고 그냥 길거리 이렇게 막 횡단해요. 족쇄라는 건 뭐예요? 이게 여기 이렇게 묶어요. 죄인이기 때문에. 이렇게 묶고 도시 이렇게 가면 사람들 다 봐요.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.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때 정보를 이렇게 얻었나 봐요. 제가 이렇게 간다. 어떤 날에 어디로 이송된다. 봤더니 아버지인 거예요. 근데 아버지가 5달 전에는 엄청 괜찮은 그 모습이었는데 아버지가 좀 잘생겼거든요.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5달 없는 동안에 고생을 엄청 했는지 막 형편이 없는 거예요. 마르시고 막 울상이 돼가지고 뭐 먹고 싶냐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딸은 묶여 있고요. 네, 저는 지금 묶여서 있고. 제일 뒤로 이렇게 밧줄 엄청 긴 거를 한 20명을 이렇게 쭉 씌워요. 그래서 도망 멋지게 이어서 이렇게 묶어 놓거든요.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딸이 이거
묶여 있는 걸 보고 있는 네, 거고. 네, 배고플까 봐 배고프지 않냐고. 그래서 저 막 주머니에서 잔돈을 막 꺼내시더니 옆에서 길거리 이게 장마당 아니라도 길거리 사람 많거든요. 할머니한테 가서 약과 같은 거를 사다가 저희 주머니에 막 집어 넣어 주시고 저를 끌고 가는 보안원이 막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. 딸 자식도 뭐 시키고 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막 갔다고 나라 망신 시킨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아이고야. 그런 말 듣게 하는 것도 가슴 아팠어요. 그럼 그렇게 묶여가지고 그러면 그 고향 안전부에 또 끌려가서 거기서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그 얼마나 만에 나왔어요? 신문만 먼저 해요. 그 안전부에서는 신문을 또 해요. 똑같은 질문 다시 시작해요. 근데 그게서 또 틀리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처음 들어갔던 감옥에서 했던 모든 제 말을 다 기억했었어요. 기억하지 않으면 또 매가 찾아오니까. 근데 거기에서 갔던 데가 다시 가면은 보위부예요. 그게 마지막인데 거기에서 이제 판결 내는 거예요. 뭐 징역, 단련대 이렇게 나는데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엄청 그 간부들을 많이 찾아다녔었나 봐요. 형을 조금이라도 조금 먹게 하느라고. 근데 미성년자니까 얘를 그냥 우리 여기 보위부 지금 새 건물 짓고 있으니까 단련대식으로 일을 여기서 한 달 동안 하게 하고 내보내자 해가지고 그 안에서 단련대처럼 일을 한 달 동안 하고. 그나마. 네. 몇 시간씩이나 하는 거예요 하루에? 아침 5시 기상시키면 10시까지 일을 하고 한 시간 동안은 생활총화라고 해요. 생활총화를 하면 그냥 비판을 무조건 해야 돼요. 근데 이름을 부르면 안 되고 욕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. 뭐라고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한테 보세요, 저한테. 그러니까 야, 야 이렇게. 네? 미성년자한테 그런 거 시켜요, 여자 학생한테? 소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. 너네는 다. 어른한테도? 네. 엄청 불쌍한 언니가 있었는데 엄청 착하고 어지고 그러거든요. 근데 저는 좀 그런 사람 보면은 그거 엄청 도모타 같거든요, 그런 거를. 그래서 아무개 언니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랬더니 막 돌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. 돌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. 아이고야. 친해지 말라고 하는 거네요. 네, 그냥. 친해질 수가 없고 친하다고 해도 이렇게 내가 욕할 때니까 뭐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도 하고. 할아버지한테도? 아, 그럼 내 맞으니까.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취급 안 해요. 총탁으로 그냥 막 때리고. 그때 할아버지가 근데 통강내를 주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치아가 없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. 드시면 그대로 다 나가요. 배설이. 그러니까 누워서 아이 길에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막 나르다가도 쓰러져가지고 나 진짜 못하겠어요. 못하겠습니다. 이거 진짜 못하겠습니까? 제가 진짜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총탁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. 근데 물어봤어요. 왜 어떻게 잡혔냐고. 근데 죽기 전에 과일을 싣고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. 그게 서원이라고. 근데 중국으로 가다가 잡히신 거예요. 과일 드시러 가시다가. 과일 드시겠다고 가다가 잡혀가지고. 그때 할아버지가 제가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. 거기서 그 안에서. 진짜 이거 인간 살 때 아니다. 정말. 오늘 서리 씨 말씀은 와, 굉장히 충격적인데 인간 살 때 보이부 사람들도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죠. 아우 얼마나 지금 말 못할 이야기가 많고 사연이 속으로 얼마나 많을 거예요.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지금 28살이에요. 28? 너무 어려. 진짜 많은 얘기가. 한국은 몇 년도에 왔어요? 2014년도에 왔어요. 얼마 안 됐네요. 네. 배우가 꿈이잖아요. 네. 어떻게 해서 배우를 꿈꾸게 됐어요? 그거는 북한에서부터의 꿈은 아닐 거 아니에요? 근데 지금까지 저는 가족을 위해서 살았잖아요. 근데 뭔가 꿈만큼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연기를 하려고 마음 먹고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그다음에 뭐 공연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. 네. 아 내가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대사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라는 네. 거를 깨닫게 됐거든요. 더 많은 역할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예, 네. 열렬히 환영합니다. 아~